네, 오늘 오전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또 예상했던 수준 정도였네요. 이재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네, 2분기 매출이 10조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제 2018년 3분기가 생각납니다. 이때는 메모리 시장의 초호황기였는데 이때 대비해서 그동안 못 가다가 이런 수치가 안 나오다가 거의 3년 만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작년보다는 20% 가깝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8% 이상된 2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0조 매출 해부해 보니까 73%는 D램, 그리고 낸드는 22% 정도라고 하고요. D램, 낸드, 뭐 이게 모두 이제 메모리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여전하면서 수요가 좀 늘었고 여기에 첨단 공정 제품 이쪽이 좀잘 팔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는 지금 3일 연속 지금 하방세인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뭐 이런 주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3분기 이후가 될것 같은데 업황 또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3분기 역시 D램이나 낸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는 7조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증권사에서 언급이 되던데요.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2분기 대비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낸드 플래시 부분은 제품 판매 확대 때문에 그러는 거고 3분기 흑자 전환 이루고 연말부터는 첨단 공정 제품 쪽 176단 양산에 돌입하겠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많이 주목되고 기사화된 게 DDR5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올해 연초부터 DDR5 전환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 DDR5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을 얘기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규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서 전 단계는 DDR4 그리고 이제 전환되는 게 DDR5 시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리테일 시장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DDR5 제품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올해 4분기는 PC 부분에서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이게 서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전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 DDR4의 다음 세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높은 성능 그리고 뭐 저전력, 고휴대성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전환된 한 6년 정도가 걸렸는데 앞으로 이게 시장에 또 판도를 확 바꿔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와 SSD 사업 부분을 약 10조 4천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데에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과는 일단 구부능선은 넘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독점 심사가 있는데 8개국 중에서 7개국이 승인을 받았고요. 싱가포르가 무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거는 8개국 중에서 하나 중국만 남겨진 그런 상황인데요. 워낙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혹시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중국이 전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뛰고요. 승인 절차는 지금 비교적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요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인텔의 단순 합산 점유율을 보니까 이게 13에서 27%로 봤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0%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치더라도 2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독과점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합병돼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뭔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자면 좋을까요? 네, 크게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가격 업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 DXI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다소 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라는 근거를 쉬 찾아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워낙 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수출도 잘 됐었고 반도체 수요도 실적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는 기우다라는 판단이 현재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에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실적을 생각하면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선 기관과 외국인의 그 큰 자금 규모, 그 유입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당장은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쯤이나 아니면 좀 장기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매수 전략 이런 부분을 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현재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마음만큼 안 가는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나왔습니다. 의견으로요. 예.